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세상을 사는 게 약간 피곤하지 않아요? 상당히 피로감이 쌓이는 사회죠. 엄청나게 빠르고 또 뭔가 변화하고 경쟁해야 하고 뭔가 점수를 따면 잘 따야 되고 뭐 이런 강박관념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가? 아마 거기에는 세상이 지금 분명히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 상당히 유명한 미래학자죠.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의 문명이란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또 비워내고 다시 배우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뭔가 하나의 지식을 습득을 해도 그것의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하고도 이어지겠죠? 세상이 아무튼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는 속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적어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안다면 내가 나의 가치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제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제 선생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저와 가제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었겠죠. 제가 일본에서 유학 중일 때 집이 아주 좁았습니다. 도쿄의 집값이 많이 비싸죠.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살았는데 집이 너무 좁아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어항을 만들고 어항에다가 가재를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재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 녀석이 참 재밌어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왜 저러지? 가재가 술 취한 건가? 네, 찬찬히 보세요. 지금 저것은 긴 시간에 걸쳐서 가재가 뭔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압축시킨 영상입니다. 근데 저 가재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가재는 저 어항 속에서 혼자 지금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 가재가 다른 자연 환경에서 다른 가재들과 살거나 고기들과 함께 살 때는 저런 행위를 할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가재가 보니까 두 마리가 됐죠. 어떤 게 진짜일까요? 가재가 두 마리가 됐습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 가재는 껍질, 그러니까 원래 가재의 탈기 껍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껍질을 벗은 모습이 위에 있는 가재. 그러니까 살아있는 가재는 위인가 아래인가 어딘가요? 위쪽이죠. 근데 저 가재가 집게발, 큰 집게발이 있죠. 저 집게발과 저 복잡하게 생긴 몸통을 기존에 입고 있던 갑옷에서 빼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저 가재는 탈피를 합니다. 그리고 탈피를 하다가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가재에게는 탈피가 위기 상황입니다. 탈피를 해야 될 어떤 상황이 되면 가재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 가재가 저렇게 위험한데 왜 탈피를 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유학을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어항을 손질하고 물을 갈아주고 하면서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가재가 왜 죽었지? 깜짝 놀랐죠. 마치 저 밑에 놓여 있는 가재.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얘가 왜 죽었어? 하고 이렇게 보니까 몸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재 탈피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가재가 탈피를 하려고 하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이런 질문을 갖게 됐어요. 지금 제가 가재는 왜 탈피를 할까? 탈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답을 아시겠어요? 자, 보시죠. 저도 그 답을 알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옷을 사주죠. 그래서 예쁜 옷을 사줬는데 이 녀석이 계절이 바뀌면 그 옷을 입혀보려면 입을 수가 없어요. 왜? 옷이 작아지는 거죠. 애가 커져서. 기존에 맞던 옷이 안 맞게 되는 거죠. 아직 입을 수 있는 옷인데. 비슷한 겁니다. 가재의 몸을 이렇게 보호하고 가재의 몸을 싸고 있는 외피. 그 외피는 딱딱하죠. 그 딱딱한 외피 안에 몸이, 그 말랑말랑한 몸이 그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자,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딱딱한 외피 안에 있는 몸은 자라나는데 딱딱한 외피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한번 맞춰지면 그 맞춰진 외피 안에서 몸과 외피가 조화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생활을 하지만 몸이 자라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외피를 바꿔야 되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자, 거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네, 가재 선생님, 제가 가재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역사 철학을 공부합니다. 역사의 전환기, 수많은 세계사, 아시아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전환기들,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를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재의 그 모습, 그리고 아, 왜 가재가 탈피를 하는구나를 느낀 순간 아, 사람이 사는 세계와 너무 닮아있구나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죠. 두 사람이 새로 시작해서 뭔가 세팅이 되어집니다. 함께 사는 시스템이 갖춰지죠. 그런데 금방 내용이 바뀌죠. 아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직장 문제가 뭐 변화가 생기고 이러면서 기존의 세팅으로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개인사나 세상 일이나 반드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재는 온몸으로 저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작은 껍질 안에서 어떻게 큰 껍질을 쓴 가재가 다시 이렇게 우리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죠. 딱딱한 갑옷 안에서 어떻게 더 큰 갑옷이 준비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제가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관찰하면 의외로 답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저도 이 녀석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법을 부리나? 그런데 탈피를 하고 나서 바로 지금 저 가재를 딱 집어보면 외피가 딱딱한 게 아니라 말랑말랑합니다. 그러니까 탈피를 하는 순간에는 마치 풍선같이 풍선 같은 형태의 외피가 몸을 싸고 있다가 이 녀석이 탈피를 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외피가. 그리고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다시 딱딱한 외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가재 선생님의 정체를, 탈피의 정체를 조금 아셨어요? 갑각류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가재는 저렇게 변화를 할 때 그걸 성공적으로 할 때 보여주는 가재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 그건 뭐냐면 기존의 딱딱한 사고로는 변화에 성공할 수 없다. 말랑말랑한 유연한 사고,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동키호테 같은 존재들이 매우 소중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여러 번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들, 변화의 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변화의 시점에서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새로운 상상력, 그 상상력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변화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저 가재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재 선생님과의 소개팅 괜찮았어요? 네, 가재 선생님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그 가재로부터 우리가 사는 역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